작곡가 미친 손가락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예전에 가수 구피의 멤버였었고요. 네, 박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앨범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다시피 굉장히 강렬한 힙합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나 소화를 잘해줘서 좋은 곡이 나왔고, 저도 무대를 오늘 처음 봤는데 댄스 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스타일의 힙합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멜로디 라인도 없고 굉장히 훅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랩으로 이어지는 노래인데 정말 멋있습니다. 아, 제가 너무 멋있네요. 뒤에서 보니까. 네. 네. 혹시 뭐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 앞으로 활동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래도 네. 좀 우리 프로듀서로서 또 친구들에게 좀 메시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계속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프로듀서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저를 주시면 그래요. 아니야, 내가 저. 통통 튀는 매력에 톡톡 터지는 키즈 걸그룹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보여줘야지. 우리 이거 유행시켜야 되잖아.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포즈 좀 해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사진 좀 찍을 수 있게. 네. 연기 있으니 시그니처 포즈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띄어.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해. 그게 뭐예요? 아, 해시태그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네,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신곡 오늘 막 이제 따끈따끈하게 발표됐는데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멤버 한 명 한 명 더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부터 네,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따자하오, 워시 연기 시청 유해김 나율 찌따오 따자 한가오시 쉐쉐. 안녕하세요, 연기 시청 김나율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처럼 빛나는 연기 에이스 두 번째 리더 어울리고 린다고 하더니 바라입니다. 이번 3집 캔나바리 무대를 처음 보여드렸는데 저희 멋있었나요? 예! 아, 저희도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무대도 재밌는 무대 많이 남았으니까 재밌게 보시고 저희가 나올 때 큰 함성으로 박수를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스트의 해사 12살 문현입니다. 드디어 저희의 세 번째 앨범인 캔나바리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앨범으로 쇼케이스를 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연기스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연기스트에게 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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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스트 강태현입니다. 이번 새로 나온 신곡 캔노바리 많이 들어주시고 연기스트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CD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집에 가실 때 많이 구매해주세요. 그리고 연기스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스트 리더 주세영입니다. 3년 동안 연기스트를 하면서 이 쇼케이스만을 기다려왔는데요. 저희 연기스트가 이런 좋은 곡으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새로운 멤버들과 잘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스트 멤버 12살 서태현입니다. 저희 이번 음반은 힙합 장르이고요. 이 음반 가사 중에 심장은 터지듯이 쿵쿵거려 숨이 차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래 많이 들으시고 심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스트 다음부터 많이 사랑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스트 12살 지세현입니다. 프로젝트 시즌 3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스트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9살 막내 이서연입니다. 연기스트 언니들의 사랑은 듬뿍받아서 춤도 실력도 쭉쭉 자라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연기스트 공연 캔노바리에 신나면 신나는 대로 춤을 추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팔방미인 11살 박한음입니다. 제가 연기스트 시작한 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왔어요. 항상 노력하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연기스트를 사랑해줄 수 있도록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는 저 박한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만능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와이니. 안녕하세요. 연기스트 강하솔입니다. 이번 3집 캔더바리 앨범 이번 3집 앨범 캔더바리로 다같이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 앨범은 힙합 퀴즈들 연기스트 색채가 강하게 묻어나는 곡입니다. 연기스트 멤버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준비한 앨범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하솔양은 멘트를 하솔양은 마지막에 그 하솔양 준비한 멘트 본인이 썼어요? 아빠가 써줬어요. 그쵸? 들으셨나요?